저기 부양에서 산거 막 오래. 안녕하세요. 부양란 무공입니다. 제 5회 부양란 워크리아나 전시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 제 5회 부양란 워크리아나 전시회를 하면서 한 개 꽃들을 설명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꽃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올해는 이래가지고 대한민국 카틀레아 워크리아나 전시회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거 해가지고 KCS 대한민국 에라나 일동 여기에 보시면은 카틀레아 선두그룹 부양란 농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대한민국 카틀레아 에라나 일동 이제 이렇게 했는데 정말 저도 가슴 뿌듯하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 여기에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보시죠. 많은 분들이 오시고 저쪽으로도 많은 분들이 너무 많이 오셔서 축하해 주러 어제도 제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많은 사람들 오셔가지고 제가 이제 촬영을 제대로 못하고 어제도 제가 실방을 해드린다 그랬는데 제가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할 수가 없어가지고 조금 죄송스러운 마음 가지고 전합니다. 오늘은 요거 영상 올라가고 나서 거의 조금 시간이 되면은 제가 그걸 하겠습니다. 그 영상을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담아보도록 할 테니까 아무쪼록 즐거운 또 이래가지고 전시회가 되도록 이래가 해가지고 열심히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에 보시면 떡케이크 이게 민병 그 슈퍼분 그 슈퍼민님이 이래가지고 요 떡케이크를 하고 오셔가지고 5주년 축하해가지고 어제 요거 이제 그것도 하고 여기 우리는 요거는 자연적으로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붙여보고 여기에 보시면은 제가 이제 요래가지고 요 요렇게 감사장을 두 분한테 드렸습니다. 이분하고 두 분을 드렸습니다. 이분들은 참 정말 부양에 이런 그걸 행사를 하고 발전하는 그런 모습에 정말 저희들이 감동을 받고 이렇게 해봤습니다. 멋있죠? 여기 셀룰레아 라페스 나줄리 5번입니다. 5번이 이렇게 반듯하게 이렇게 피었습니다. 조금 제가 빨리 진행을 하다 보면은 꽃들 좋게 감상을 하지 못하는데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저희들이 이제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폴리아워에서 나왔던 물방울 폴리아워에 고했던 아이디 그 크로싱에서 나왔던 아이였습니까? 알바 계열이 나왔습니다. 피니칼라입니다. 멋있죠? 꽃이 반듯하게 진짜 잎 하나 깔끔하게 있으면 놓았습니다. 위에 목부에 꽃 한번 봐보세요. 나피스 루즈 2입니다. 꽃이 지금도 안에 다 피지 못한 꽃송이가 있습니다. 여기에 세계적인 명화 그죠? 나피스 나줄리 7번입니다. 반듯하게 폈죠? 올해 저희들이 나피스 나줄리 두화분에서 했으면 이렇게 반듯하게 이래가지고 유리 이제 피었습니다. 두화분에서 한 화분에도 꽃이 두 송이, 여기도 꽃 두 송이 이렇게 붙었습니다.
루즈 매직 아니십니까? 넘버원입니다. 물방울입니다. 노그 매직, 예. 이게 또 입에 플라메가 딱 들어가지고 아니십니까? 끝내주기 좋은 품종이야. 폴리아우입니다. 폴리아우 물방울입니다. 아, 요거 올해 제가 하나 건진 거. 꽃이 반듯하게 여러 개 나왔습니다. 멋있죠? 이것도 목부. 아직 꽃이 저 안에도, 이쪽에도 꽃이 안 핀 아이들이 여러 개 많이 있습니다. 비니칼라입니다. 요 비니칼라. 알베센스, 잎 참 크죠? 잎이 정말 반듯하고 좋은 알베센스예요. 여기 아도니스 카오카미 물방울이 피었습니다. 아도니스 카오카미. 올해는 조금 못난 일이 피었습니다. 서하브 그 엘리제 꽃입니다. 서하브 엘리지에. 여기 한번 봐보세요. 시에미알바에서 이렇게 쫙 실핏줄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지금 여기. 제가 조금 말주부인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꽃만 보고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시에미오 뒤에 시에미알바. 올해는 조금 시에미알바들이 많이 피었죠. 그리고 알바도 좀 올해는 많이 피었습니다. 이것도 꽃이 정형적으로 반듯하게 이렇게 피는 아이들. 야, 꽃 정말 크죠? 한번 봐보세요. 부양에 오면 있는 거 언제든지 보실 수 있습니다. 요 알베센스 여기다 하나 피웠습니다. 요거는 제미알바를 피웠다가 요렇게 색이 요렇게 물이 드는 거예요. 그죠? 요거는 물방울 훈입니다. 여기 누즈 매직 요 2번인데 지금 꽃이 엄청나게 붙게 돼요. 요거는 2월달에 아마 많이 필 것 같아요. 그때 또 뭐 2월달에 창원 전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게 시에미 알바를 수입을 했는데 요 안에서 천근이 나와서 이제 요렇게 이제 구분을 했더만 여기 알바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반듯하게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그죠? 이것도 플라미아 들어가 멋지게 들었습니다. 멋이 있습니다. 제가 길렀지만 제가 봐도 멋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걸 해가지고 전신 먹고 나서 실방을 잠깐 올려드리겠습니다. 올려드려가지고 또 소통 공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오늘은 제가 이게 아침부터 이제 고객분들 관람 하신 분들이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부양에 이제 요거 보시면은 이걸 보시면은 아마 있으면 다른 분들도 어느 정도 정말 공감은 하실 거예요. 진실을 이제 하는 왜곡되지 않게 진실을 보여주고 아니십니까? 저희들은 이렇게 전시에 멋지게 개최를 해드리는 거예요. 보여드리려고. 한계같이 아니십니까? 뭐 어느 정도 남아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없습니다. 해운 부분에 대상 상품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번에 저희들이 이게 대상을 받으신 분한테 요거 이 난초를 이게 드립니다. 드리기 때문에 내년에 정말 많은 부분을 많이 아니십니까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제 지금부터는 회원분들이 이제 이렇게 이제 이래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기 때문에 많이 참석을 해주시기 그 내년에 많이 참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우리 초록붕어 김경진 씨 이렇게 이제 멋지게 피었습니다. 요거 유통명은 그 스톤필드하고 싱코인 테나리오하고 있으면 요게 182번에서 나왔던 품종이에요. 요거는 민병아님이 했는데 티브 아반도노하고 사떡 그 수프하고 아니십니까? 이렇게 했던 요 꽃입니다. 그 다음에 흑이아님 여기 보시면 싱크엔 테나리하고 이제 이래 했는 건데 요 아이들도 지금 계속 꽃이 나오고 있습니다. 발보가 좋으니까 아니십니까? 계속 꽃미를 내네요. 아 저기 보이시죠 아클랜디아 멋지게 피었습니다. 아마 다음에 아클랜디아가 저희가 내년에 조금 수집을 할 거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수집할 거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있습니까 그죠? 우리 날개님이 요건 출범한 겁니다. 멋있죠? 여기도 날개님이 출범한 겁니다. 엘리야. 날개님이 아니었습니까? 드리안에도 날개님이 출범했고요. 그 다음에, 여상 김근칠님이 이렇게 출범한 겁니다. 푸른꽃 김갱이님 출범했고요. 멋있죠? 민병아님 그 슈퍼민 민병아님 요렇게 이제 했습니다. 푸른꽃 김갱이님 요렇게 출범했고요. 요거는 드리안의 나나입니다. 나나하고 저 뒤에 쪽에는 제가 가지는 못 출품했던 분 아니었으면 하나 한번 호명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오늘 이쪽에 이제 저희들이 방송을 보면서 모든 분들이 엄청나게 관람을 많이 오시고 이쪽 저쪽에는 관람을 많이 오십니다. 오셔가지고 관람해 주시고 또 이후 나중에 12시가 넘어서 제가 실방을 할 수 있으면 할 겁니다. 할 수 있으면 할 건데 할지 안 할지는 아니십니까? 제가 너무 이제 지금 고객분들이 너무 그 관람하러 너무 많이 오시니까 제가 이제 잠깐 그 시간을 보고 할지 안 할지 그때는 그 순간에 봐가지고 결정해 가지고 카메라를 그냥 고정을 시키겠습니다. 지금 또 댓글을 제가 받아 해가지고 정말 못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점 양해 부탁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계속 저기 부양에는 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계속 꽃방울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 3월까지 아니십니까? 아마 이게 꽃천지가 될 것 같아요. 언제든지 오세요. 오시면은 저희들이 이번에 제가 이제 물방울을 몇 개를 실패를 했습니다. 실패를 해가지고 지금 하기 때문에 나중에 또 열심히 꽃 피워가지고 아니십니까? 좋은 꽃 되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계속해서 아니십니까? 이렇게 꽃든 방울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오셔도 부양에는 꽃천지가 되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올해는
저기 출품다에 올라갈 수 없는 그런 꽃들을 여기에서 이제 묶여뒀는데, 그래도 여기들이 맹아들은 굉장히 많이 품어져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부양에서 최고로 큰 꽃입니다. 이 나무에 오시면은 목부 요거는 꼭 구경하고 가세요. 이거는 이리 덩치가 크도 않습니다. 전시에 올라가지는 못했습니다. 못했기 때문에 이제만 있습니까? 계속 저희들도 지켜보고 있는데 쭉쭉쭉 한번 봐보세요. 지금 저희들이 이게 촬영을 하고 이리 영상 담아보고 있는데, 올해 제 5회 난초 여행, 그죠? 성공리에 아마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년에 더 또 좋은 화면을 꾸며가 좋은 그걸 그 해가지고 좋은 것들 피워서 더욱더 빛나는 전시회가 되도록 그렇게 저는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또 많이 오셔서 많은 격려와 또 많은 이래가지고 그 충고를 주시면은 더욱더 부양은 발전하겠습니다. 발전해서 대한민국이 전 세계가 우르르 볼 수 있는 아니겠습니까? 저희들도 우르르 볼 수 있는 그런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아니겠습니까? 강국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에 정말 꽃천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꽃천지가 될 수 있도록 부양이 어떻게 하든 선두주자를 해가지고 앞장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6회 전시회 또 이렇게 예쁘게 담아보도록 하고, 전시회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전시회 방송은 5회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한 해 동안 모두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동안 모두 건강하시고 최대한 행복한 날 되시고, 내년 전시에 꼭 이래가지고 멋지게 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건강하십시오. 지금까지 무풍이지의 5회 난초 방송 5회 전시회를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